부산 경찰련이 부산시의 잘못된 교통정책이 급격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야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찰련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시내버스 배차 간격은 평균 13.7분으로 10년 전보다 2.4분 늘었다며 부산시의 자가용 중심 정책이 대중교통 편의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수송 분담률이 15년째 40% 초반대에 머무르면서 운영 적자가 쌓이고 시 재정 부담이 가중돼 큰 폭의 요금 인상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